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필이 팍팍 오는 몬스타엑스 클래스입니다. 2015년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고요. 연차가 쌓일수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덕질 인생 걸면 후회는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강렬함과 섹시함을 의인화한 그룹 몬스타엑스 클래스. 오늘은 몬스타엑스의 광주즈 형원 IM과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넌 왜 거기서 있어? 이리 와 내 옆에 있어. 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채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채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다. 감사해요. 자, 몬스타엑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모셨는데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영호씨부터. 네, 조금 더 잘생긴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덜 잘생긴 I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럭게맨 두 분을 모시게 됐네요.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네. 너무나 멋진 음악을 가지고 이번에 컴백을 해서 행복합니다. 듣는 내내. 예, 또 베베라는 음악도 특별히 또 팬송 만들어주시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주헌 씨가 만든 프로듀싱한 곡이 맞아요. 그죠? 첫 타이틀이 됐잖아요. 네네. 뭐 이제까지 수록곡은 엄청 많았지만 첫 타이틀의 의미는 좀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녹음할 때 좀 더 편했거나 뭐 좋았던 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헌이가 멤버들의 그런 특색과 네. 어떤 파트를 했을 때 이 멤버가 더 잘 살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 녹음하면서도 굉장히 편하고 좀 자연스럽게 했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IM 씨는 어땠어요? 주헌이 형 타이틀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랩 짤 때도 네. 선택지를 좀 많이 짜놨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주헌이 형이 좋아하는 본인이 걸로. 본인이 래퍼니까. 네. 그리고 네. 신경을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네네.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멤버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헌이 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트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래퍼가 곡을 쓰면 래퍼한테 조금 더 좋은가요? 어때요? 근데 주헌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좀 약간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골고루. 래퍼인데도. 네네. 네. 보컬 쪽 라인도 신경을 많이 써줬다는 걸 느꼈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또 주헌이가 노래도 잘하고 네, 그렇죠. 그쪽에 좀 약간 특출나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멜로디를 막 하고 네네. 네.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IMC가 그 네. 제로 제로 럭키 밴 네. 여기를 네. 예. 네. 그 부분을 예, 그 카메라 보시고 바로 시작하나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네. Zero Zero Lucky Bang. 아 이거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의상하고 너무 찰떡이에요.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섹시해져? 너무 오랜만에 보기도 했는데 아니 야. 어른이 돼서 왔어요. 어른. 아, 막내가 네. 어른미가 많이 넘쳐서 네. 정말 천재 고양이가 되어서 왔고 예 어른 고양이가 돼서 왔습니다. IMC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몬스타 X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팀과 요즘 팀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팀명이 다섯 자. 먼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So 응답하라 2000년대 미니홈피 최고의 BGM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프리스타일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와이 흐르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은 힙합 듀오인데요. 몬스타엑스에도 힙합 듀오가 있습니다. 오! 주헌 그리고 IM인데요. 야오. 올 초에 IMC가 첫 솔로 앨범 듀얼리티를 발표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미국 포브스 잡지에서 극찬을 했었는데 막 글로벌 힙합 아티스트 뭐 IMC의 성장세에 관해서 엄청난 극찬을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 기사 읽을 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궁금해요. 아, 사실 이게 해외를 안 나간 지도 좀 되고 그랬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거다 보니까 실감이 엄청 막 나지는 않는데 아 좋게 봐주셨나 보다의 정도지 막 아 정말? 미쳤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그렇게 같아요.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어요? 좀 나가야죠. 아 미쳤어 약간 이런.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빨리 해외 공연을 가야 되는데 아하. 근데 정말 성적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예 팬분들한테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듀얼리티를 내고 이제 저희 갬블러를 활동하고 있는데 제 솔로 앨범을 이어서 이제 저희 팀 것까지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잊지 말고 한 번씩은 제 듀얼리티 앨범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알홍보. 예.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 1위부터 예, 18개 국가 지역 탑 앨범 차트 1위 월드와이드 송 차트 전국 차트 2위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거든요.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비 어둠 을 빨간 코로 비춰 줄래. 엄청난 세계관 때문에 가요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CG 같은 비주얼 매드몬스터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차지했어요. 매드몬스터 내 네, 누돌프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사는 매드몬스터의 멤버인 탄과 JOC가 맡았는데요. 이번에 또 작사하면 또 막 다 곡 작업을 했지만 베베 아이고 정말 형원씨 제가 이 비하인드 듣고 싶어서 모셨어요. 아. 우리 몬베베들을 위한 팬송이고 의미가 깊은 곡인데 이 곡을 그 IMC가 그때 아 정말 형원이 형답게 이 곡이 만들어졌다. 예, 그 인터뷰를 제가 보고 대박. 예, 그거 봤거든요. 그 영상을. 그 사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스타쉽에 그것 때문에 연락도 했었어요. 진짜? 예,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약간 스케줄이 뭐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제가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멤버들끼리만 하게 됐는데 어떤 면에서 곡을 들으면서 형원이 형답다라는 생각하셨어요? 이게 형원이 형이 평소에는 내색을 잘 안 해요. 표현이 예 부족하죠. 네. 근데 이제 속이 굉장히 단단하면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하면서 잘 얘기하거든요. 솔직하게. 네. 근데 몬베베들한테 이제 감정 표현을 할 때도 장황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서 꾹꾹 눌러 담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가사를 봤을 때 이 더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들을 꾹꾹 눌러 써서 담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그 선을 넘을 수도 있는데 형원 씨 성격에 딱 네, 맞게 그렇게 맞아요. 담았군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끔 뭐 헤매도 빗을 잃더라도 네. 난 너랑 늘 네 곁에 있을게. 이제 사실 저는 그 가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네. 본인은 쓴 곡 중에 어느 파트가 가장 지금 좋아요? 다 너무 좋은데 다 좋겠죠. 그 특히 You 처음 마주 한 봄이 이 파트가 있는데 그 네네. 처음 마주 한 봄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데뷔했을 때가 네. 봄이었어서 처음으로 이제 팬분들 천재야? 그렇네. 네, 팬분들과 저희의 첫 만남을 좀 이렇게 기억에 담고 싶어서 생생하세요 그때가. 네. 그게 2015년 봄인 거잖아요. 네, 그때 5월달에. 그랬구나. 저도 2015년 5월에 데뷔했는데. 아 진짜요? 보고 왔어요. 우리 데뷔 동기네. 아 데뷔 동기네. 아, 그날 그때 봄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맞아요. 아시네요. 찬란했군요. 찬란한 봄이었습니다. 2015년 봄에 여러분 이거 팬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메모장이나 이런 데 공책에 써놨던 단어 중에 혹시 이번에 못 넣은 키워드 있습니까? 꺼낸다. 원래 예. 그 베베로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자, 제목으로 쓰고 싶었던 단어가 있는데 네, 그거 좀 공개해 주세요. 이런 비하인드 너무 좋다. 그렇죠.
원래는 제목이 나의 하루는 오늘도 너에게 라는 제목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네, 네. 와, 시다 시. 근데 이게 가사를 쓰다 보니까 네. 베베 이름이 딱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뭔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베베로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그 부제로 좀 넣으시지 그랬어요. 괄호하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그 방법을 써보고 아니면 시집까지 한번 내주시면 안 돼요? 나의 하루는 오늘도 너에게.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 부제 두 번째 팬송에 그 부제 나중에 꼭 한번 써주세요. 네네. 네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유기 공개합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드는 밴드입니다. 롤러코스터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레어 미스터 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뷰티풀한 음색과 하모니를 가진 팀이죠. 3인 3색의 보컬이 돋보이는 어반자파카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이 저한테는 뷰티풀 데이네요. 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예, 어반자카파 세 분이 다 인천 출신이거든요. 아~ 근데 오늘 이제 두 분도 광주에서 네, 광주 댄스 아카데미를 어허! 오늘 여기 앞에 너튜브 촬영하시는 감독님과 다 같은 댄스 아카데미 그죠? 맞아요. 진짜로 네. 제가 한 두 달 정도 네네. 밤낮 없이 춤만 췄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옆에서 저를 도와줬던 선생님. 아 선생님. 아니 진짜 아니 여기 뭐 JBJ 상균 씨도 왔을 때도 맞아요. 그때 막 스승님이라고 네. 하셨고. 네 맞아요. 전 그게 그때는 약간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아니 근데 진담인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귀가 새빨개지셨어요 우리 감독님. 춤 되게 잘 추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촬영하고 계신데 IMC는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춤을 출 때 팝핀을 먼저 췄었는데. 아. 그때 형이 처음으로 저를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지금 기억나잖아요. 아유 정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셔가지고 이따 챌린지 때 같이 추셔야겠어요. 오늘만큼은 너무 잘 쳐요. 진짜 잘 쳐요. 그렇구나. 네. 챌린지 영상 보셨죠? 지금 한번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저희 비하인드 영상 네네, 봐주시고요. 올릴게요. 네. 아 그래서 연습생 시절에는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예상 못했죠. 그 시절에는 형훈이 형이랑요? 예. 창균이랑 저랑 저는 전혀 그리고 창균이가 약간 그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예. 제가 들어왔다가 서울을 먼저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서 창균이가 이제 그 마주칠 일이 없었어갖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지만 또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같은 그러니까. 팀에서 그러니까. 예 신기합니다. 함께 진짜. 음악을 만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할게요.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이 수두룩 빽빽한 그룹입니다. 컵눈명의 대가 나인뮤직스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오! 와일드 흐르고 있습니다. 나인뮤직스는 모델돌로 불릴 만큼 평균 신장이 엄청 길고요. 또 운동을 멤버들이 엄청 많이 합니다. 이번에 형원 씨가 뭐 벌크업 하면서 예 선우 씨의 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옆에서 본 IMC 어떻습니까? 뭐 인정입니까? 아, 노 인정입니까? 성장 속도는 네. 굉장히 좋습니다만 네. 근데 현우 형은 워낙 피겨 불겨라서 그렇죠. 불가 네. 아직까지는 노인정이라 하겠습니다. 아 노인정 아직까지는 현우 형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아니 근데 갈 길이 멀어요. 왜냐면 현우 씨는 예전부터 진짜 그럼요. 경력이 한 10년 경력 경력 10년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IMC도 몸이 엄청 좋은데 요즘에 또 어떻게 특별히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 네, 뭐 저는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활동. 제가 이렇게 이런 날씨 네. 진짜 여름에 입어보는 게 소원인데. 아.
아유, 셔츠 입고 그랬어요. 아, 아니요. 아, 팔 근육 자랑 한 번만 부탁드려요. 카메라 아유, 보시고 우리 몸매들 볼 수 있게. 이게 제가 해도 되는. 와, 아유, 훌륭합니다. 아니,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나 좀 알려줘요. 아, 일단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 의지가 네.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 의지가 답입니까? 네, 아, 이번에 정말 다 수트를 입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창균 씨의 팔 근육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네. 오늘 러브게임 영상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예, 화려한 근육을 시원해요.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공개할게요. 네, 우월한 음악 DNA를 타고난 남매입니다. 천재 남매 뮤지션, 악동 뮤지션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마이너스 흐르고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 찬혁 씨가 뭐 거의 모든 음악을 다 만들고 있죠. 이번에 형원 씨하고 우리 IMC가 자작곡을 다 넣어서 예, 그 이야기 비하인드 좀 듣고 싶었어요. 네. 로테이슨 아니 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위가 높은 곡을 만들게 되었나 처음에 시작이 아 아니요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가지지는 않는데 네, 제가 그거 상상으로 만드신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곡 소개 같은 거를 할 때 제 솔로 앨범 할 때도 그랬는데 네. 일부러 많은 얘기를 안 담아요 그 듣는 이한테서 자신의 그냥 오픈 엔딩을 조금 열린 결말 네, 열, 자신만의 해석을 좀 듣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다들 해석을 각게 하신 거 보니까 네. 뭐, 예, 뭐 잘 의도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네. 다 담으려고 하지 않아도 맞아요. 그 여백에 비해 몬베베들이 이제 상상을 네. 넣어서 형원 씨 처음에 이 곡 불러야 됐을 때 네.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아, 이 친구가 갈수록 너무 농 익는다. 아, 너무 막내인데 이제 어른이 됐구나. 아, 표현 너무 좋다. 농 익는다. 네, 이런 느낌을 너무 받았습니다. 네네. 아니 본인의 그 디렉대로 가장 잘 정말 내가 한 개만 얘기해도 열을 알아서 녹음해준 형 한 분만 꼽아주세요. 아 근데 그냥 몬스타엑스로 하겠습니다. 아 전체 다.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함께한 세월도 진짜 오래되고 제가 곡 같은 거를 쓸 때 파트가 이게 딱 들려요. 아. 이거는 누가 무조건 해야 된다. 아, 막 귀에 울려요. 막. 네, 그게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정해지는데 이제 부스 들어가면 뭐 보나마나 멤버들이 또 잘해내고 네. 조금만 얘기를 해도 바로 캐치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이 곡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IM이구나라고 예, 우리도 듣는 순간 바로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정말 중독성 강한 곡입니다. 예, 들을수록 예, 굉장히 치명적인 곡이라서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고 형원 씨의 또 자작곡 Secret은 션우 씨가 예, 지금 앞에 도와줘. 이거. Do you wanna tell me something? 와. 와. 야, 여기 선우 씨 목소리를 예, 무반주에 예. 넣은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선우 형의 또 목소리가 아. 너무 감질만 나는 목소리. 그리고 또 팝적인 또 그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이 곡 멤버들이 녹음할 때 다 만족스럽게 저는 그 저번 앨범 노바디 엘스도 만족스러웠는데 예. 이번에는 딱 녹음 끝나자마자 그 녹음실에서부터 좀 너무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가지고 예.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은 곡이 탄생했습니다. 예, 여러분 요 곡도 많이 검색해주셔서 아 그리고 참 영어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맞아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게 예. 처음에 한국어로 다 써놓은 다음에 예. 이거를 하나하나 번역을 하고 예. 다시 음절을 또 맞추고 이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었어요. 네네,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네.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할게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금주인기가 탑10 몬스타엑스 IM 형원씨 함께하고 있고요.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몬스타엑스 러브게임 혹은 몬스타엑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할게요.
애절하고 절절한 노래로 당대 노래방 인기곡은 이분들이 책임졌습니다. MC 더 맥스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어요. 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공개할게요. 데뷔 초에 호버보드를 타며 무대 위를 누비던 아가들이 폭풍 성장해서 매운맛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블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NCT 드림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엔시티 드림의 맛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성장했죠. 진짜 네. 꼬마들이었는데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네. 이번에 활동 같이 하면서 보셨죠? 활동에 겹치진 않았군요. 아, 이어졌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여기 막내 지성 씨가 정말 형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MC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나를 가장 이번 활동할 때 많이 좀 그래도 신경 써준 형. 잠시만, 형원 씨 너무 가까이 계신 거 아니야? 이번 활동도 정말 고마움을 내가 좀 전하고 싶다 하는 형. 아, 이 형한테만큼은 저는 제 자신을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막내지만 형 같은 막내예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성숙하죠. 진짜 성숙하지 우리 막내가. 그러면 가장 손 많이 갔던 형. 아, 내가 이번에 작업하면서 이 형을 내가 신경을 진짜 많이 좀 썼다. 손 많이 가는 형. 손 많이 갔던 형. 예. 우리 형원 씨 손 많이 가나요? 눈을 삐엉고 계세요. 아, 형원 형 뭐 손이 많은 가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형원이 형 파트를 할 때 따로 믹싱하는 그 설정 값이 네. 달라요. 어? 그 왜냐면 그 네. 멤버마다 이제 보컬의 EQ 레인지라고 하죠. 네. 그 음역대가 잘 맞는 가수들의 그 음역대를 네. 따로 빼내서 네. 거기를 따로 믹싱을 하고 형원이 형 걸 또 따로 설정 값을 해놓는데 네. 그게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제 곡 같은 거를 할 때 형원이 네. 형 거를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형원 씨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런 진심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저를 챙길 줄 몰랐는데 그래. 너무 감동이네요. 아, 진짜. 2초 레인지요. 그래, 이런 거는 좀 평소에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네. 이게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알았으면 너무 감동입니다. 아유, 감동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죠. 맞아요. 예. 막내한테 마음 표현 좀 예, 고맙다고, 뭐 사랑한다고. 아니요, 하지 마세요. 총소리를 이렇게 세게 낼 줄 몰랐어요. 깜짝이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가수 3위 공개할게요. 니코보는 칼군무 돌이었죠. 원조 센 누나들 애프터스쿨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이봐! 리바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믿고 보는 퍼포먼스로 믿포퍼라고 불리는데 이번에 뭐 몬스타엑스도 너무나 멋진 퍼포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의자 인기가요에서 의자를 두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와, 막 난리 네. 났던데 진짜 다 보시네요. 아, 다 봤죠. 거기 그리고 조명도 막 네.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진짜. 거죠. 아, 인기가요가 네. 진짜 좋습니다. 진짜 최고. 네. 아니 참 인기가요 얘기 나와서 말인데 어저께 그 민혁 씨 스타십 나를 기르시고 인기가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네. 기르셨네. 아. 낳으셨네. 그 엔딩의 비하인드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제 인기가요 분들이 네. 민혁이를 조윤철 분들이 엔딩부터 예. 해가지고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세요. 네네. 그래서 세트도 이제 두 개를 다 다르게 해주시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엔딩 때 민혁이가 네.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종이랑 펜 좀 가져와 보다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민혁 씨가 이렇게 한 거구나. 네. 네네네. 할 거라고 네. 해서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엔딩이 사실 IMC 먼저 갔잖아요. 네, 저 예. 기영 그 다음에 민혁이. 그렇죠, 민혁 씨까지. 혹시 나중에 엔딩에 본인들한테 또 그렇게 쓸 기회가 온다면 쓰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막방 되면
고마워 뭐 이런 거 쓰지 않을까요? 아, 고마워 정도. 고마워. 아니면 베베하고 하트. 아, 베베하고 하트. 예, 네, 그런 거 좀 써 주시고 아까 그 못 썼던 부제 있잖아요. 아, 네. 괜찮은데요? 예. 네, 그거 한번 써 주세요. 아, 그걸 한번 써야겠다. 네. 아, 하게 된다면. 왜냐면 그게 이제 베베를 위해서 만든 팬송의 부제니까. 맞아요. 그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애들 가리키면서 베베는 아, 아, 베베. 아, 베베.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아유,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네. 엔딩 샷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가지고 배가 안 나오니까 아, 올려야지 뭐. 아! 형원이 형이 올리는 걸로. 아유, 아 왜 형원 씨 올려요? IM 씨 올려야지. 베베니까. 아, 둘 다 올리세요, 베베. 아, 베베. 베베. 예, 베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공개할게요. 몬베베들, 우리에게 모든 걸 걸 준비 돼 있나? 네! 네! 우리 팬인 거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요. 한층 더 강렬해진 몬스타엑스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후! 후! 아, 멋있습니다. 야, 예, 너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예, 너무 멋있어.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촬영할 때 두 분 다 다 그 레드 상의가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아, 네네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때 뭐 어려운 점, 특별히 힘들었던 씬 있습니까? 어, 그 민혁이 형하고 기현이 형이 어, 그 네. 멱살 잡고 멱살 잡는 거. 아니, 그렇죠. 이 장면이 있는데. 근데 거기 주로 민혁 씨 얼굴이 많이 나오고 기현 씨는 네.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웃어서 그런가요? 어, 그런 것도 아마 업체 안에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 서로 신... 그냥 일단 대뜸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느닷없이. 네, 저희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네. 그냥. 뒤로 그냥 우참, 예, 우참했습니다. 아, 우참. 아니 근데 페어 안무도 우참이 있을 수 있어요. 민혁 씨하고 형원 씨하고 괜찮았어요? 그렇죠. 이제 원래 거기 현우 형 파트여가지고 예. 이렇게 셋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얼굴을 아예 안 봤었어요. 아, 세 명이 할 때는. 근데 이제 둘이서 할 때는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두 번 다시 출 수는 없는 춤이어가지고 그쵸. 최대한 참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실수라든지 그런 거 없었죠. 네, 네, 아직까지는. 아,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그때 사실 형원 씨 얼굴이 정면에서 보이고 민혁 씨는 약간 옆 맞아요. 모습이라서 맞아요. 만약에 웃음이 터지게 되면 형원 씨가 불리하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잘 참고 있습니다. 헤어 안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탄 제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금방 촬영했어요? 네, 뭐 그냥 허공에 대고 이 뭐야 그냥 나서 조이고 이런 거를 해야 돼서 예. 네 그냥 감정 연기만 했습니다. 어, 연기로서 네네. 네. 형원 씨는 어려웠던 씬 없었어요? 다 한 번에 오케이 됐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군무 씬을 네. 이제 공항 같은 데서 찍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어가지고 아. 그게 다 멤버들 다 몸이 안 구들려고 좀 이렇게 막 계속 땀 흘리려고 했던 게 아, 조금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그게 그 경, 네. 경찰차 뒤에 두 대 맞아요 맞아요, 두 대 맞아요. 거기가 추웠구나 맞아요. 엄청 추웠었어요. 아. 비 왔어가지고 크롭 의상 입고 막 아니 그래서 진짜 그 레드 의상도 크롭인데 안에 이데어를 속옷을 이렇게 또 입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몸도 좋은데 네. 왜 본인의 어, 원래 아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살짝 좀 더 감춰야 어, 그래야 더 섹시해요. 맞아. 궁금한 거. 맞아 맞아. 그거를 아니 근데 그건 정말 저는 그 네. 의견에 한 표. 섹시를 배우고 맞아요. 갑니다. 예, 왜냐면 아. 또 크롭도 우리가 또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또 섹시한 예, 이런 느낌으로 촬영했으니까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귓가를 간지리는 보이스가 매력적이죠. 설렘설렘하는 노래를 부르는 클래지콰이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러브레시피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은 매 순간이 그냥 하이라이트입니다. 존재 자체가 빛인 하이라이트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불어온다 흐르고 있습니다. 윤두주 씨가 연기자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형원 씨, 네네. 연기하고 싶어요? 전 너무 기회가 온다면 네.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어떤 캐릭터가 왔으면 좋겠어요? 또 추천도 가능합니다. 예, IMC 어떤 캐릭터 하면? 그냥 첫사랑? 기억 조작남 이런 거요? 그냥 도서관에서 책 뺐는데 반대쪽에서 얼굴 보여. 뭐 그런 거. 아니 근데 그거는 멜로잖아요. 네. 근데 형원 씨 멜로 하면은 좀 본인이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형원 씨?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신 또 네. 팬분들이 있으니까 네. 스킨십을 최대한 빼고. 그렇죠. 대배 그렇죠. 생각뿐이네요. 그렇죠. 네네. 최대한 빼고. 네네. 감정에는 솔직히 해야죠. 연기는. 그럼요. 네. 이해해줄 거예요. 아니 나중에 형원 씨가 사극 같은데도 도전하면은. 형원 씨. 잘 어울리는. 이게 완전 반전이거든요. 저 사극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관계자 여러분, 우리 형원 씨 앞으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우리 IMC는. 네. 나가고 싶은 뭐 예능이라든지 뭐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좀 어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예능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심야 라디오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진짜 좋다.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옆에 제가 옆에서 지금 바로 이게 직관이 아니라 뭐야 직청? 직청. 네. 좋아요. 직청하고 있는데. 맞아. 왜냐면은 래퍼들이 원래 목소리가 좋은데 특별히 맞아요. IMC 목소리가 좋거든요. 근데 왜 많은 시간대 중에 심야예요? 제가 바이브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 높은 게 아니라서 이제 누나가 계시니까 저희가 밝게 할 수 있는 건데 혼자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이 낮 시간대보다는 밤 시간대가 듣기 편하시지가 않을까. 그렇죠. 예, 늦게 자기도 하고. 잘 자요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잘 자요. 녹는다 녹아. 바로 자지 이거. 바로 내일이야. 바로 내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심야에 그 창균식 네. DJ 꼭 한번. 진짜로. 예. 진짜 추천. 제가 추천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몸베베니까 추천할게요. 그리고 사실 IMC는 뭐 여러 가지 애칭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천재 고양이, 폭격기도 있었고 뭐 있었지 또 뭐. 고양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본인이 제일 원하는 수식어. 이걸로 기사가 나면 좋겠다. 이왕이면. 몬베베들이 정해진 것 중에서. 본인이 폭격기를 만들어가지고 본인 네. 애정이 있죠? 반포사동 폭격기. 반포사동. 네. 반사폭은 제가 만든 거라서 애정이 네. 있고요. 네. 고양이를 부정을 했다가 내가 네. 왜 고양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요즘에는 그냥 인정을 해서 그냥 고양이 그런 거 있고요. 좋아요. 괜찮아요. 고양이. 네. 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썼던 가사처럼 나이센세스라고 불러주셨으면. 그래요? 네. 나이센서스. 나이센세스. 나이센세스. 이렇게 여러분. 아니요. 괜찮아요. 예, 우리 몬베베들이 이왕이면 이렇게 좀 수식어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원 씨는 혹시 뭐 많은 수식어 중에 나는 요거로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북이 또 있고 예. 거북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염색을 앞머리만 했었는데 예. 요르키. 예 맞아요. 네, 그것도 너무 좋아했다. 다 좋아했었어요. 네네. 아니 이번에 다 흑발로 가자고 했을 때 네. 제일 좋아했던 멤버 누구예요? 이게 멤버끼리 얘기를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여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다들 다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소심해가지고 말을 못했을 멤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랬었으면 난 싫은데 라고 나왔을 텐데 저희 네. 멤버들이 솔직하니까 네. 근데 저희 다 흑박으로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네,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번에 네. 예, 갬블러랑 컨셉과 정말 찰떡해요. 예, 올 블랙으로 맞아요. 예. 여러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할게요. 우리는 슈퍼 주니어예요.
만능 올라운더 슈퍼주니어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메스터 샘플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뭐 일차원적인 질문인데요. 몬스타엑소 중에 가장 심플한 멤버 한 분만 꼽아주세요. 심플은 형원이 형인 것 같아요. 형원이 형이랑 현우 형 아무래도. 아 그래요? 어떻게 네. 형원 씨 인정합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니 본인은 요즘에 그 자기야 케미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주원 씨하고? 자기야 보고 있니? 아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극강의 케미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톤으로 연기하면 딱이겠네요. 아니 근데 이 연기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예. 시켜주시면 뭐 열심히 하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디제잉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형원 씨? 디제잉은 이제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작곡하는 쪽에 치중을 두는 편이고 아 그렇군요. 디제잉은 기회가 되면은 네.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제잉 아니 앞으로의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본인 개인적인 계획.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곡을 계속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제잉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국이 좀 좋아지면은 기회가 됐을 때 또 재밌게 공연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너무 기대돼요. 요즘에도 먹는 거에는 별 진심이 없어요? 아 요즘에는 좀 이제 나아졌어요? 운동을 하면서 네. 단백질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네. 있고. 배불러도 막 이렇게 입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위주로. 네, 닭가슴살 위주로. 그렇군요. IMC 요즘에 식단이나 네. 예, 운동하면서 우리 팬들한테 팁 주실 거 있으면 먹는 거 좀 알려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건 의지가 중요해요. 아~ 네. 의지 박사님 옆에 계시네요. 밤에 네. 배고프다? 네. 의지 없는 거예요. 아~ 전화해야죠. 팩트로 이렇게. 근손실 나는 겁니까 먹으면? 근손실도 안... 나고 뇌손실도 나고. 아, 그래 뇌손실이 더 무서워. 맞아. 진짜. 의지에 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본인이 그래도 막 너무 먹고 싶을 때는 그 이기는 좀 방법을 알려 줘요. 우리도 이제 하고 싶은데 이게 질 때가 많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겨냅니까? 그때는 예. 진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예. 저도 닭가슴살 간 거를 마시거나 아. 뭐 건푸른을 마시거나 예. 건자두 예. 아니면 그냥 홍초를 타서 그냥 액체로 내 배를 채운다든가 아, 그런 식으로 대단하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팁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루를 견디면 그 다음날은 또 좀 괜찮잖아요. 아침에 맞아. 일어날 거를 뭐 먹을지를 생각하고 네. 근데 활동기 때는 제가 그걸 못 먹어서 생각만 네. 하고 그냥 먹습니다. 그냥 식단도. 아 그렇죠. 평소와 또 활동기 때 이게 다르니까. 맞습니다. 네. 아 여러분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두 분 또 다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예. 오늘도 누나 보러 오기 전에 네. 같이 했어요? 예, 같이 하고, 했어요 두 분이? 예, 같이 하고 왔습니다. 어깨 하고 왔습니다. 아, 어깨 했어? 아 어깨를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소매를 입으셨구나. 아, 어깨를 하셨구나. 이 플라잉 이거 야. 옷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구나. 사이드를 드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의상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그쵸, 그 운동을 그쵸. 한 거죠? 아니, 아직 펌핑이 돼 있더라고요. 아 지금 좀 빨개요. 혈류가 지금 생성되고 역시 운동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음악 이야기하고 운동 이야기 이 두 분은 그리고 광주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면 모든 게 다 끝이니까 그러네. 오늘 네, 이야기 못한 거 없었죠? 네 너무 많이 다 같아요. 했죠. 예, 광고 네. 이어드려요. 잠깐만요. 빌보드 어워즈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한 자랑스러운 K-POP 동료입니다. 월드와이드 넘버원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버터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두 분 네. 저랑 진짜 오랜만에 오늘 방송한 건데 어땠습니까? 다음번에는 러브 게임도 너무 좋긴 하지만 네. 누나가 이제 채필 님도 저희 콘서트에 한번 가야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콘서트 가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제 팔도 근육을 만들었는데 우리 IMC 이번 네. 무대에서 수트뿐 아니라 좀 다른 의상 한번 좀 입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아까워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긴 한데 다음 주 의상이 좀 더 노출이 많습니다. 네. 세스루. 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고 형원 씨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너무 재밌게 하고 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저희 또 나와서 재밌게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상황이 좀 좋아져서 콘서트에서 예, 몬스타엑스 두 분 만나게 네. 되길 제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네. 몸베베 사랑해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셨죠? 자, 둘, 셋. 몸베베 사랑해.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Love Game.